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더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뱀파이어 서바이벌즈. 오늘은 디바노라는 캐릭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얻은 캐릭터인데 시작템이 월계 쓰고 스탯은 이렇게 된다는 거. 최대 체력 100, 그리고 회복 1.0. 회복이 엄청 높죠? 회복이 레다보다 높네요. 캐릭 중에서 제일 높고 1.0. 그리고 뭐 다른 거 없고 행운 30%, 탐욕 마이너스 50%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지우기가 있다는 거. 그럼 이 디바노 캐릭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뼈에 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렛츠 고 두잇. 일단은 시작은 치유의 사라반드 먹도록 할게요. 이맵 디스코도 먹고 싶긴 한데 일단 딜이 없으니까 범위 증가. 여기서 천상의 꽃을 먹어줄게요. 방어템 위주로. 붉은 심장. 이 캐릭이 레벨이 올라갈수록 방어력이 증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방어 위주 극탱 조합 해볼게요. 아, 근데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 김더미 대리 아닙니다. 예. 다른 사람 아닙니다. 어? 김더미 아니야? 아, 김더미 아닌 것 같은데? 왜 김더미인 척 하세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김더미 맞습니다. 아, 지금 목이 미치겠어요. 아니, 근데. 혹시 뭐. 아니, 혹시 모르는데, 코로나인가? 오미크론인가 이거? 아, 제가 그저께 몸살 나고 몸에 오한 나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었거든요. 기침만 계속 나오고 목 아프고 막 엄청 죽겠다 이 정도는 아닌데, 근데 움직일 순 없겠더라고. 유튜브만 올리고 이제 마늘 먹을게요. 근데 하는데, 아, 목이, 뭐, 열은 내려간 것 같은데, 목이 계속 아프네요. 근데, 만약 코로나면 나좀 억울할지도. 일단 방어 위주템 먹어주고. 아, 나, 주말에 편의점 알바 가는 거 말고는, 밖에 안 나가는데. 최근에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알바 끝나고 집 오는 길에 동네 놀이터 들려가지고 철봉 몇번 하고 왔었는데, 그때 걸린 건가? 아닌데, 그때도 아무 사람도 없었는데 아침 8시여가지고 쿨감 먹어줄게요. 어쨌든 예, 지금 목이 좀 아파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방송도 못 키고 있습니다. 왜냐면 방송 켜도 기침밖에 안할것 같아서.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게, 낮 되면은 좀 괜찮아지더라, 해 뜨면은. 밤 되면은 이제, 갑자기 목이 계속 간지럽고. 근데 해 뜨면은 좀 깨있으면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좀 심하고. 성수 먹어주고. 근데 피가 안 닿는데? 일단은 상자 준 해골 두 마리 나왔는데, 데미지가 너무 약해서 얘네를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꽃 먹어주고. 꽃은 제가 보기엔 마스터 해야 할 듯? 첫 상자 한줄 국룰.
피가 다는데? 마늘. 피가 다네요. 시금치? 일단 템을 뭘 먹어야 되는지 좀 보자면 최대 체력은 먹어야 되구나. 패시브. 패시브 최대 체력 먹고 그럼 하나 남는데 힘을 먹어야 되나? 힘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월계수 찍을게요. 나 월계수 먹고. 아 죽겠다. 아이 저 막 친구들한테 난 코로나 안 걸리던데? 나는 슈퍼 면역인데 이러고 다녔는데 막상 걸려가지고. 아 좀 그렇네요. 아 일단은 1400 6렙. 일단 천상의 꽃을 빨리 완렙 찍자. 피가 계속 단다. 아무리 단단하다 하더라도 이 계속되는 공세에는 버틸 수가 없네요. 아직 방어가 풀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애들이 죽긴 죽나 보다. 경험치를 주고 하는 거 보니까 죽냐 나? 일단 좀 좀만 버티면은 자가대생 능력은 굉장히 좋은데? 크게 돌아, 크게. 여기 위험한데? 위험한데, 위험한데? 야바이. 나 얘네 나왔을 때부터 좀 위험해. 그렇지. 세 줄 나이스. 방어랑 마늘. 아, 내 꽃부터 나와야 내가 어떻게 버티는 하는데. 꽃 7렙. 그렇지, 꽃 1렙만 더. 1렙만 더, 1렙만 더. 나이스, 꽃 말래? 아, 이러면 버틸만 하다. 이러면 이제 피해복이 돼서. 피 쭉쭉 차죠? 근데 얘네 빠르다. 사시는 위험해. 사실은 진짜 위험하고. 방어 먹읍시다. 이제 시트에 살아반다가 피해복할 때마다 주변에 데미지 준다는 거. 쥐꼬리만큼. 진짜 쥐꼬리만큼 줘가지고. 범위 먹고. 이제 애초에 데미지가 약해서 힘을 먹어도 그렇게 막 그걸 못 볼 것 같은데. 난 체력 피해용 야무지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상 먹을 게 없긴 해. 일단은 월계수 진화는 시켜야 되니까 패시브템 다 먹으면 월계수 저거 먹으러 갑시다. 세긴 센 거 같, 나쁘진 않은 거 같은데? 마늘을 진화시키고 싶다. 마늘이 안 나오네. 마늘 지금 레벨 몇이야? 5래. 상자는 좀 아낍시다. 이거 아르카나 상자인가? 그냥 먹을게요. 아르카나 상자일 수도, 아니네. 까비. 근데 10분 후에 나온 버스 한 마리도 못 잡은 것 같은데 아직. 이 커다란 해골이 10분에 나오니까. 저 어차피 10분 전에 나온 그 박스인데.
와 근데 그냥 이렇게 비비네요. 보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니면 꽤 버틸만한데? 아 데미지 끌게요. 데미지 의미 없는 듯. 어차피 0에서 8 사이 뜨는 것 같아서. 범위 웨스터 의미 없는 것 같고. 방어 좋아요. 이제 마지막 패시브템을 뭘로 먹냐인데. 그냥 힘 먹자? 그래서 적을 죽여야 되니까. 그냥 아무거나 빨리 먹고 가야 할 듯. 아니, 이 속도 괜찮긴 하겠다. 이 속도 나쁘지 않은데, 마늘이 안 나오냐? 마늘 지나야 되는데. 지금 마늘 지나 안 하면은 굉장히 빡셀 듯. 그렇지, 마늘 칠래? 일단 마늘 지나부터 봅시다. 이 중에 하나는 아르카나다. 어, 마늘 나이스. 어, 이게 아르카나네. 마늘 팔래. 여기서 디스코. 그렇지. 디스코 아니면 부활인데. 아, 근데 디스코 좀 에반가? 왜냐면 어차피 적을 못 죽이는데. 황금 피버타임이 의미가 있나 싶네. 어웨이크 하자, 이거. 각성합시다. 세 번의 부활. 그리고 부활할 때마다 세지는 거. 방어력도 증가하고. 영혼 포시자 먹어주고. 좋아요. 오랜만에 극템 조합하니까 재밌다. 아, 이게 사기인데? 피가 안 닿는데요? 패시브템 방어랑 최대치를 남았고. 그냥 방어부터. 이제 저 왼쪽으로 가야겠다. 왼쪽 가서 저 메탈리오 먹읍시다. 아 일단 패시브템을 하나 먹어야 되구나. 아 그냥 먹을까? 굳이 뭐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먹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먹읍시다. 하트. 하트 메스터. 이러면 지금 회복량이 2.5. 방어력 13. 13 남자네요, 완전. 맞으면서 가는. 괜찮구만. 일단 피가 안 나는데? 근데 방어력이 막. 오, 종료할 뻔. 피가 안 나는데? 그냥 막템으로 이속 같은 거 먹어도 괜찮겠다. 그냥 꽃이랑 마늘이 적을 죽이긴 하네. 아, 나 갑자기 이속 먹고 싶은데? 이속이 너무 느려서. 20분인데 이 정도면 이속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어,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먹으러 갑시다. 와, 이속이 딱 나오네? 아, 근데 월계수 강화 못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레벨업을 못해서. 이걸 풀강 시켜야 진화되지 않나? 아닐 수도 있고. 일단 먹긴 먹어볼게요. 아, 왜 이렇게 들러붙어. 아, 진짜. 이 셀럽의 삶이란 이런 건가? 연애의 간접 체험? 시뮬레이션? 엄청 들러붙네, 얘네.
내 들러붙는데 피가 안 달아. 왔다. 좌메탈류 어둠의 힘으로 사용자를 보호합니다. 이거 또 업그레이드 하면은 초당 재생력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이거랑 그리고 은반지가 제가 알기로는 지속시간은 그런 관련 그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초당 재생력 초당 체력 회복량이랑 최대 체력 5% 증가 아주 좋구요. 완전 이제 탱커 특화 빌드를 할 수가 있어. 오? 오? 나이스. 이거 하트 날라오는 거 보니까 밑에 경험치 많이 쌓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먹으러 와야 되나? 맵에 상자는 없네요. 아, 얘 죽이면 되겠다.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가이드. 일단 오른쪽으로 쭉 갑시다. 와, 뭐. 오, 뭐야, 뭐야, 얘 왜 이렇게 쎄? 얘 왜 이렇게 쎄? 아니, 망토맨 얘 왜 이렇게 빠르고 쎄냐? 아, 나 피가 순식간에 쭉 따라가지고 깜짝 놀랐네. 물론 아직 부활이 4번이나 있긴 한데 많이 세네요. 또 달려들기 시작했네. 난 쭉 뒤로 갑시다. 보스가 데미지가 세. 일반 몹들은 모르겠는데 28분에 나오는 그 해골도 데미지 센데. 설 마사카? 남은 시간 4분 정도. 아무래도 단축 모드를 켜가지고. 뭐야, 뭐야. 떨어져! 나 이래가지고 날개를 먹은 건데. 날개 효과가 없네. 그렇지. 대각선으로 이동하면서 거리 벌려주고. 아, 온다. 얘네 데미지 세다. 어둠의 힘으로 저주구나. 일단 둘 다 챙기긴 했는데 이거 진화 마스터 해야 진화 되나? 아, 망토맨 너무 쎄. 근데 이렇게 몹이 많으면 오히려 괜찮다. 이제 뒤로 가면서 놓치고 온 경험치를 먹어봅시다. 아, 다 마스터 해야 진화되네. 이러면 월계수 진화 못 시키겠다. 남은 시간 2분밖에 없어서. 하지만 오는 길에 빨간 보석을 먹고 그걸로 진화를 한다면? 이제 애들 데미지가 세네요. 남은 부활 횟수 2번 있네요. 아직 2번 부활 횟수 남았고. 여기에 무슨 얘네 데미지 왜 이렇게 세? 근데 못 버틸.. 그렇지. 이게 있을 것 같더라. 아, 뭐야. 빨간 보석인데 1억밖에 안 했네? 이왕 이렇게 된 거 가운데서 이거라도? 오케이. 좋네요. 애들 달려드는 거 무서운 거 봐라. 아르카나. 남은 시간 5초. 불의 심장. 컷!
스테이지 갬블링. 이렇게 해서 뼈에 돼지 하이퍼 모드 이제 극탱 조합으로 클리어 해봤습니다. 디바노 델마라는 신 캐릭 한번 해봤고, 좋네요. 이 캐릭터 월계수 지나면은 주는 캐릭터인데, 좋네요. 근데 물론 템트리를 공격 무기를 안 가가지고 다 이제 탱그 수비적인 무기들로만 가서 걔가 세 개밖에 안 먹었어. 월계수 천상의 꽃 마늘. 그래가지고 레벨업을 못해서 월계수 진화는 못 시켰네요.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십시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재미가 있었다. 유바.